자,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위에 점이 있습니다. x절편 두 개랑 꼭지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OC를 n등분 한다. y축에 있는 점들을 n등분을 하고, 그 다음에 직선 ADK가 그 n등분한 점 중에 하나, DK랑 왼쪽 x절편이랑 ADK가 곡선과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PK라고 하자. 그래서 D가 지금 n등분된 점입니다. 그런데 왼쪽 x절편이랑 연결을 했을 때이 부분이 뚫고 나가면서 곡선이랑 만날 텐데요. 이 부분을 PK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PK에서 X축에 내린 점을 QK라고 하고, 그러고 삼각형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SK를 표현하려 그러면 일단 PK를 알아야 되고, PK를 알면 DK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K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가는 DK이기 때문에 1입니다. 여기가 1입니다. 1을 n등분한 k번째. 별로 고민이 안 되죠. 이건 n분의 k라는 것을 쉽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1, 0이니까. PK를 알라 그러면 여기 직선을 좀, 직선 l을 표현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선분 직선 A에서 PK는 Y절편은 DK이고요.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기울기는 1분의 n분의 k죠. 그래서 y는 기울기는 n분의 k, x, y절편도 n분의 k. 이 직선을 l이라고 두고, l이랑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 얘의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 교점의 x 좌표가 PK, 교점이 PK고 x 좌표가 QK니까요. 교점 찾아보기 위해서 연립. 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은 n분의 kx. 우리 이거 급수 형태를 적분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n분의 k에서 n을 반대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n분의 k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제곱 넘겨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x의 제곱 n분의 k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n분의 k의 마이너스 1은 0이다. 인수분해가 되죠? n분의 k 마이너스 1이랑 1. 1, 1.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치우니까 여기, 뭐, 저거는 쭉 지우고요. x 더하기, 물론 우리는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마이너스를 근으로 할 것이다를 알고, 나누어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이 아닌 얘가 뭐를 알려주겠다? PK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겠네요. X는 1-라고 할까요? 1-n분의 k다. PK의 X 좌표이자 Q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K는 얘를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함수 곡선에다가 대입을 해도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 PK의 점의 좌표는 1-n분의 k, 그 다음에 어디든 대입을 하든, 자,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삼각형을 표현해 볼 겁니다. 삼각형 A의 PK의 QK. 가로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QK라는 좌표에다가 1을 더해줘야지만 가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높이는 여기 PK의 Y 좌표가 높이고요. 2분의 1. 그 다음에 X 좌표에다가
1을 더해주자라고 했으니까 2-m분의 k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얘를 그대로 적을 겁니다. 2에 m분의 k 마이너스 m분의 k의 제곱. 자, a, p, k, q, k 표현이 됐죠. 이걸 sk라고 하자.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 시그마 sk m분의 1은 있네요. 얘 나중에 저 뒤로 해서 dx로 바꾸어 적으면 우리가 구해야 될 주어진 식은 리미트 시그마에 sk 2l을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2분의 1 2-m분의 k 2에 m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n분의 적분으로 바로 바꿔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2분의 1에 2-x에 2x-의 x제곱에 dx다. 그 다음에 x로 묶으면 2-x가 되지만 결국은 뭐 전개를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전개를 해야 될 것 같고, 전개하는 부분은 산수니까요.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24분의 11이라는 적분값이 나올 겁니다. 최종적인 답이 24알파를 물어봤죠. 곱하기 24를 하면 답은 11이 되겠다.